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비 많이 안 왔나요? 여기도 많이 왔습니까? 아침에 나오는데 우산이 소용없었습니다. 엄청 쏟아져서. 지금 오늘 투자론이죠? 아, 뭔가를 선분양, 후분양에서 지난주에 수업을 하면서 후분양 쪽에 써야 되는 거를 선분양에 쓴 거 있었죠. 그거 하나. 그거를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녹화가 돼버리면 온라인상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주라고. 그래서 어우 훌륭한데? 웬만하면 까먹는데 얘기를 잘했네 내가. 다음 주에 꼭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잊지 않고. 자, 오늘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까요? 지난주보다는 제가 목소리가 약간 낮죠. 제가 지난주에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진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마시려고. 그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집에 아직 정답을 못 보셨죠? 단체 시험 한번 봐볼까요? 단체 시험. 단체로 정답을 통일되게 해서 과연 다 맞는지 틀리는지. 1번. 1번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요. 2번은? 3번. 3번은? 2번. 4번은? 5번. 5번은? 4번. 네, 점점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3번. 7번은? 5번. 8번은? 5번. 9번은? 4번. 10번은? 자, 지금 주도적으로 나온 목소리가 있었고 처음에 합창으로 나오다가 잠깐 안 들리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용어를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를 말한다. 이게 택지가 아니고 부지죠. 맞네요. 다른 것들은 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순자산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매도자 시장, 매수자 시장은 있을 수가 없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도 하수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자가 중시되죠. 그게 매도자 시장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른 부분 시장이 형성돼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맞네요. 예, 2번 맞네요. 그다음에 3번은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게 시장 차별화와 시장 세분화가 바뀌어 있죠. 이게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 여기에도 나오는 얘기죠. 부동산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시고관 이렇게 하죠. 여기 세분화죠. 세분화. 세분을 할 때 수요자층을 세분하라 그랬죠. 수요자층을 그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뭐 30대냐 40대냐 이렇게 이제 수요자를 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정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시장에 출품되어 있는 물품과는 차별화를 하라 그랬죠. 이게 차별화예요.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 바뀌어 있죠 지금. 시장 차별화와 세분화가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 내에서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 등의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기 곤란하다.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다음에 4번은 5번인가요? 5번 간접적 개입은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덜 해치면서 수행되고, 이거는 맞죠. 그 효과가 직접적인 장점이 있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잖아요. 그야 말 그대로 그냥 직접 간접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개입은 이게 정부가 바로 수요 공급을 해서 조절을 해버리죠. 수요 공급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인 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원 같은 거, 간접적 개입은 지원이나 보조 이런 거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집이 분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그 뭐 취득세 등록세 이거 많이 깎아줬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많이 깎아주고 뭐 대출 받는 것도 높여주고 이렇게 해도 이게 지원이죠. 그렇게 해도 대출을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 위에 뭐가 있나요? 네.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미보다 인기 없는 적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를 안 보고 다들 거미 보고 있어. 이놈을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 일단 쉬는 시간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요거 지났고, 그다음에 간접적 개입 지났고요. 그다음에 5번인가요? 5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무위험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위험률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 5번에 4번인가요? 이게 지금 요거 맞고요. 투자 4번이 투자자들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없다. 예, 맞네요. 자, 이게요. 이거 틀리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하고 예상 인플레이율이죠. 자, 여기서 지금 얘하고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얘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니까 위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 할증률이니까 위험과 관계 있는 건 이쪽입니다. 근데 위험 중에서도 어떤 위험들하고 관계 있어요? 시장 위험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과도 관계 있죠. 개별 투자안. 다들 왜 그러시나요? 이거 할 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 주식시장에 투자하느냐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시장 자체의 위험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 선배 예를 들기도 했을 텐데요. 그 선배가 코스닥 시장에 주로 투자해요. 코스피도 안 해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데, 제가 한 3년 됐는가 봐요. 한 1년에 15%면 만족하시겠냐 했더니, 그거 먹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다. 요구 수준이 달라, 요구 수준이. 15%면 엄청난 수익을 나네요. 근데 그 선배는 그것도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요구하는 수준도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식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 있고 또 낮은 주식이 있어요. 더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주식에는 요구하는 수준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 뭐 코스피 시장이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에 투자할 때 하고요. 또 이 변동성이 큰 아주 좀 적은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안정적인 회사가 훨씬 요구 수익률이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이게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시장 위험과 개별 투자안에 따른 위험.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럼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요. 똑같은 주식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똑같은 주식을 제시해도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시장 상황에서 뭐 자금이 지금 많이 넘쳐난다 그러면은 무위험률도 낮아지고,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무위험률이 올라가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고요. 1번은 무위험률이란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며, 이거는 개별 부동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과 무위험률은 비례관계가 있다. 위험과 무위험률은 비례관계 있나요? 이거 틀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비례관계 있다 그래. 비례관계도 아니고 반비례관계다. 아무 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무위험률과 부동산 투자 요구 수익률은 관련이 없다. 요거는 관련이 있어요. 요건 관련 있죠. 요렇게도 관련이 있어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4번 듣고 5번은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인 신용의 제한, 금융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가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6번은 이게 3번이 정답인데요. 맞나요? 다 맞네요. 자, 여기서는 그 일단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 곱하기 10이니까 2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2억에다가 곱하기 0.95 하면 되죠.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디귿의 영업경비가 유효의 40%라는 것은 곱하기 0.6을 하면 되죠. 그게 숙달이 돼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빼야 될 상황에서는 나머지 퍼센트를 곱하기 하는 훈련. 다음에 숫자를 준다고 덥석덥석 다 받아 먹으면 안 되죠. 맨 마지막에 부채 서비스까지 빼버리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돼서 1억 600이 돼버리죠. 틀립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형이고요. 요거보다 약간 변형이 된다 해서 그렇게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만한 것들, 요런 것들은 할만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은 요런 형태의 문제들을 지금까지 계산 문제 같은 거 이렇게 살펴봐서 좀 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요런 것들은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다음에 7번은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의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맞죠? 다음에 2번의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한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장래 금리가 상승할 것이 예상돼요.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유리하죠. 근데 반대로 장래 금리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죠. 5번이 틀렸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상한이 설정되면 대출자가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차입자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8번은 틀린 것인데요.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다. 자가 관리가 보안 관리,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 맞네요. 9번이 뭐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인가요?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과 다핵심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므로 도시 성장 구조 설명이 있어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틀렸죠. 서로 관련이 있죠. 이게 동심원 이론이 발전된 게 선형 이론이고요. 그리고 다핵심 이론도 이런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다 맞은 것 같네. 10번, 4번인가요? 10번에, 2번이라고 적어놨나요? 맞네요. 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산술 평균이 아니죠. 일종의 가중 평균이죠. 가중치를 달리해서 하는 겁니다. 가중치를 달리해서 주방식과 부수방식이 있어요. 주방식 가격을 부수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오늘 투자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자론의 그 앞부분의 1번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2번부터가 본론에 해당하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는 중요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는 약간은 출제 가능성이 약간은 떨어지는데요.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은 지렛대 효과는 계산 문제는 한 10년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계산 문제는. 근데 이게 그 이론적, 이론 문제로서, 이론 부분으로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문으로 자주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꼭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3번에 지렛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나요?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지분 수익률의 진폭이 커지는 거죠.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입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맞죠?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정의 지뢰가 발생하는 거죠. 정의 지뢰가 발생하는 것은 이자율이 부동산 수익률 또는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총자본 수익률 또는 총투자 수익률 이렇게요. 표현이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된 총자본이라는 뜻이죠. 이럴 때는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커진다고요. 지분 수익률이.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부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전혀라는 말이 조금 이제 함정 같죠. 이런 표현을 좀 조심은 해야 되죠. 보통 전혀, 뭐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죠.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만 발생하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반드시 발생한다. 여기도 반드시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 4번 아니면 5번이 지금 헷갈리죠. 반드시란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정의 지뢰잖아요. 부의 지뢰는 뭐예요? 부의 지뢰는 이 방향이 반대죠. 근데 지뢰가 정의 지뢰, 부의 지뢰밖에 없나요? 중립적 지뢰가 있잖아요. 중립적 지뢰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4번부터 계산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요. 이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게 여기에는 그 소득 이득도 들어가 있고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자본 이득도 들어가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늘.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택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서, 1억에 사서, 1억 2천에 팔았다. 2천만 원 남겼잖아요. 그 1년 동안 예를 들어 살았어요. 그러면 자본 이득만 있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자본 이득만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는 동안 그 집에서 내가 주택 서비스를 수요했잖아요. 다른 데 살았으면 임대료를 줬어야 될 거를 안 주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뭐를 얻은 거예요.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돈을 현금으로 얻은 건 없지만 얻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이득을 무슨 그런 임대료를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귀속 임대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자기 자가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속 임대료로 생각하면은 귀속 임대료가 소득이득이에요. 그렇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니까 주로 예를 드는 게 상업용 부동산을 예를 드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예를 들면 또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해도 수익성으로 그러니까 원룸주택이라든가 월세해서 하는 거 이런 걸 예를 들면은 이제 임대료 수익과 나중에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번부터 7번까지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자본이득을 얘기하지 않고 소득이득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있고요. 어떤 문제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다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이렇게 풀 때는 부동산 투자 수익에서는 이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있는데 다 준 거냐 아니면 하나만 준 거냐 거기에 따라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문제는 소득이득만 줬고요. 자본이득은 없어요. 근데 5번 문제는 자본이득도 있고 소득이득도 있어요. 지금 그 박스 안에 보시면 맨 밑에 두 줄이죠. 맨 밑에 두 줄에 순영업 소득이 800만원 소득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간 임대주택 가격 상승률이 3% 이거는 자본이득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7번도 그렇게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6번은 이제 지대효과의 크기를 묻는 거고요. 지대효과의 크기를 묻는 거는 요 차이를 묻는 거예요. 지대효과의 크기를 묻는 거는 그래서 제가 5번을 풀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하면 되죠. 자, 이 지렛대효과 계산 문제는 늘 구조가 이렇습니다.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저당 투자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죠. 남의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총 투자액으로 버는 이득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소득 이득도 있고, 자본 이득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가 다섯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가지. 물론 여기 이제 각각 중에 여섯 가지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분 수익. 이게 이제 기본 방식으로 푸는 거죠. 지분 투자액분에, 지분 투자액분에, 이거죠, 이거. 전체 수익, 전체 소득, 전체 이득에서 빼기 이자죠. 네, 이자는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이걸 이제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구조를 보고서 전체 투자액에 버는 거 하고 각각이 투자된 금액에 이자하고 그럼 전체가 번 것에서 이자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투자한 돈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총 1억 원이죠. 투자된 금액이 1억 원이 투자됐고요. 지분 투자액이 4천 저당 투자액이 6천 이자율이 8%인가요?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 8%죠. 이자율이 8%. 그다음에 소득 이득은 800만 원. 자본 이득은 3%죠. 3%인데 1억에 3%죠. 1억에 3%입니다. 이 가격 상승은 300만 원이죠. 그럼 여기가 1,100만 원이 되죠. 여기가 1,100만 원. 그럼 여기는 이자를 빼는 거니까 6, 8이 48이죠. 480만 원. 그럼 여기는 4천 내돈 4천이죠. 자 그러면 4천분에 520, 620인가요? 4천분에 620이면 두 번 반띵하면 되죠. 한 번 하면은 310, 또 한 번 하면은 15.5%죠. 맞나요? 0.155 나오죠. 이렇게 하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나요? 몇 배. 이런 방법도 있죠.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지금 이자가 몇 프로 이자예요? 8% 이자죠. 내가 그 빌려온 돈 내 돈 합쳐서 버는 총 잡은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총자본 수익률은 11%죠. 그러니까 버는 수익률은 11%인데 빌려온 이자는 8%니까 얼마나 싼 이자요? 3%포인트 싼 이자를 이 말이에요. 3%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냐? 1.5배 뻥튀기 하죠. 예, 곱하기 1.5 그러면은 4.5%포인트죠. 예, 여기에서 4.5%포인트 뻥튀기 하는 됐죠? 그러면은 15.5%죠. 맞나요? 근데 얘가 너무 가까이 내려왔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렛대 효과가 나올 때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걸 머릿속에 담고 하든가 아니면은 기본형으로 풀든가. 아시겠죠? 근데 대체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될 때는 이게 더 간편해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올 때는.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번도 좀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8번. 주택 투자의 기간별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틀린 것은 자, 기간을 지금 1기, 2기 두 해에 걸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기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고요. 기말 평가 가격이 8000만 원이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1년간 순영업소득 1000만 원 벌었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가격은 200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년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800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연말에 이제 8000이 됐으니까 시작은 800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말 순영업소득이 또 1000만 원이죠. 소득이득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기말 평가 가격이 1억이죠.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자, 1기의 소득이득률은 10%이다. 1기니까 처음 소득이득률이 뭐예요? 소득이득률.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이니까 10% 맞죠. 그다음에 1기의 자본이득률은 마이너스 10%이다. 자본이득률은 마이너스 20%죠. 1기의 자본이득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1억짜리가 얼마 됐으니까? 8천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1기의 종합수익률은 몇 프로요? 1기의 종합수익률은? 마이너스 10%죠. 네, 1000만 원 벌었지만 이제 집값이 2000만 원 까먹었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2기의 자본 이득 소득 이득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없지만 2기의 소득 이득률은 2기는 8000으로 시작해야 돼요. 8000이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12.5%예요. 12.5%. 그죠? 그러면 2기의 자본 이득률은 8천만 원이 1억이 됐으니까 8천분의 2천 돼야 되죠. 그죠? 8천분의 2천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죠. 그러니까 2기는 소득이득률은 12.5%고 자본이득률은 25%죠. 그 두 배니까 천만 원에 두 배 2천만 원이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2기의 종합수익률은 37.5%가 되는 거예요. 12.5%와 25%에서 됐나요? 다음에 2기 자체 자본이득률 25% 나오네요. 4번에. 다음에 투자기간 전체로 보았을 때 자본이득률은 0%이다. 투자기간 전체로 본다면 뭐예요? 처음에 투자해서 2년 후까지죠. 1억에 사서 1억이니까 투자기간 전체로 봤을 때는 자본이득률은 0%죠. 됐나요? 할만하죠. 자, 됐고요. 이제 9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위험의 유형에 대한 거죠. 위험의 유형에는 이제 사금법인유 하죠. 그 사금법인유. 일단 사업상 위험이죠. 사업상 위험은 모든 사업이라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부동산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위험을 말하며 이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시, 운, 위 맞죠.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부채가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과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을 말하는데 이는 타인 자본의 사용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거 틀렸네요. 타인 자본을 사용해야 나타나는 위험이죠.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은 없고요.
지렛대 효과도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3번 법적 위험,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지역 지구제, 토지 연계제 등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맞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리 상승 위험이 해당한다. 맞죠?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은 이런 측면과 다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때 돈의 가치하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대료 수익을 얻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처분할 때 그 처분 가액이 내가 살 때와 같은 금액이라 해도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무슨 위험이에요? 인플레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 어떤 것도 있죠. 임대료를 고정 임대차 계약 맺었을 때 고정 임대료로 임대차 계약 맺었을 때죠. 이런 것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여기 변동금리로 변동금리 차입자죠. 변동금리 차입자의 그 위험, 금리 변동 위험이죠. 금리 변동 위험. 여기 이제 금리가 변하는 게 뭐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변한 거죠. 인플레. 여기 이제 다 이 부동산 투자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인플레 위험입니다. 다음에 5번의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의 고가성 등으로 인한 환금의 곤란성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고가성 등으로 인한 환금의 곤란성.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위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관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 1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3번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과 관련돼요. 그래서 14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4번은 위험 관리 기법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부담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위험을 줄이거나 또 위험을 피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죠. 그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위험 관리 기법. 위험 관리 기법은 일단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 있죠. 위험한 투자 제외. 위험한 건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위험 전가가 있죠. 나한테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수적 예측이 있고요.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좀 먼저 적극적으로 아까 기억 잘하더만 한결이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죠. 다음에 포트폴리오도 있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보통 요거를 요 두 개를 대칭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보수적 예측은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요. 비용은 높게 잡아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고요. 자, 요 놈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아예 뭐 제외하는 거고요. 위험 증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 하는 것도 있고요. 금융론에서 변동금리도 그거죠. 변동금리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민감도 분석하면은 뭘 생각해야죠? 투입 요소, 어떤 투입 요소가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유선존할 때 임대료 수준이나 또는 공실률, 영업 경비 이런 것들이 결과치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보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인 거고. 됐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14번 보시면 1번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중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위험률밖에 없다. 맞죠? 예, 그다음에 2번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는 가정은 수익률이 같을 경우 덜 위험한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맞죠? 같은 수익일 때는 이제 위험이 적은 것을 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형의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결과치가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고 그 변화 폭이 큰 투입 요소를 집중 관리 대상 변수로 삼는다. 이거는 뭐에 대한 옳은 표현이에요?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기술적 예측이 아니라 보수적 예측이죠. 이게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수익성을 하향 조정했는데도 여전히 그 투자가 좋다면 그 대안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란다. 이게 옳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4번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5번처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다음은 이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15번, 16번 중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위험과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가 더 작다. 위험 혐오적일수록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더 크죠. 위험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적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위험 혐오적인 사람은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맞나요? 맞죠. 이게 1번, 2번과 이제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3번만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이라 해도 동일한 수익인데 왜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느냐. 지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드나요? 이제는 안 들어요. 아직도 한결에는 드나 봐. 왜 동일한 수익인데 위험이 큰 걸 선택할까요? 확률이 반반 확률로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가 1억 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3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천이 될 수도 있고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 이런 거 하고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1억 2천이잖아요. 잘 됐을 때 2억 못 됐을 때 2천. 이것도 평균은 4천이에요. 4천. 잘 됐을 때 2억 못 됐을 때 4천. 평균은 1억 2천이죠. 자, 여기 1억 내놓고 한번 동전 던지기 해보라 그러면 1억 내놓고 동전 던지기 해서 앞면 나오면은 1억 3천, 뒷면 나오면 1억 천 가져가는 거 하고 동전 던져놓고 던져서 앞면 나오면 2억, 뒷면 나오면은 4천만 들고 가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1억 내놓고 이거 해. 하잖아, 봐, 하잖아.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잖아. 동일한 수익이 예상되는데 위험이 큰 걸 지금 하고 있잖아.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지. 이해되지. 위험이 크다라는 거는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다면 이게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벗어나는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론에서 오해를 한 게 아래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도 벗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됐죠? 이제 그 3번의 의미를 아시겠죠?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들은 동일한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들은
수익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든 크든 관계없이 어느 투자 아니다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A나 B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똑같이 평균은 같으니까. 그죠? 예, 한결이 같은 생각도 좀 정신세계가 이상하지만 이런 것도 정신세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게 같은 건 아니지. 그죠? 아,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이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거죠. 예, 아마 한결이도 진짜로 돈 1억 내놓고 하라면 못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수업이니까 하는 얘기겠지. 간 떨려서 어떻게 내놔? 1억 내놓고 이거. 앞면 나오면 다행이지만 뒷면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릴 거야 아마. 다음에 그 5번에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즉 기대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불확실성 또는 위험, 맞죠? 불확실성이나 위험이나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17번, 18번, 요거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건데요. 그 17번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의 의미는 동일한 평균 수익일 때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선호된다. 맞나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어느 한 기준으로 보고 일단 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A를 잡아야죠. 수익의 크기가 A가 더 크니까 A를 잡아야 돼 일단. 그러고 나서 A가 위험도 크다 그러면 그때는 슬쩍 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A가 수익의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일단 잡고 위험도 크네 그러면은 슬쩍 놓으면 되는 거고, 위험이 같거나 위험이 더 작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A를 잡고 난 후에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를 계속 들고 가는 거라고요. 다음에 A의 수익의 크기가 B의 수익의 크기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뭐를 잡아야 될 때는 일단 B를 잡고, 또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잖아요. B를 잡았는데 B가 수익이 더 크니까 B가 위험이 더 크면은 놔야죠 B를. 예, 근데 A의 위험의 크기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가 위험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슬쩍 놔야죠. 계속 들고 가면 안 돼 이럴 때는. 3번이 틀린 거예요. B가 선호된다가 아니에요. 됐나요? 좀 헷갈리나요? 예, 안 헷갈리죠. 그다음 A가 B보다 수익과 위험이 모두 더 큰 경우에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평균 분산 오류를 한다. 맞죠? 그다음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도나 추가 위험에 대한 추가 수익의 정도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수익이 3% 위험이 1%인 상황하고 수익이 5% 위험이 2% 이렇게. 자, 이게 수익이고요. 이게 위험이에요. 이걸 좀 숫자를 키워볼까? 30%, 이거 10%, 이거 50%, 20% 이런 식으로 좀 키우면은 좀 더 위험이 커요. 얘는 위험이 얘는 작고요. 얘는 수익이 크고 얘는 수익이 크고 수익 작고. 자, 이럴 때 수익이 커지지만 위험도 커지잖아요. 위험이 이렇게 커질 때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수익은 커지긴 한데 위험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위험이 더블로 올라가죠. 위험이 더블로 올라가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어떤 사람은 야 뭐 그 더블이라 해도 이게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이거 잡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평균 분산 오류란 얘기입니다. 자, 좀 쉬고요. 나머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